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BTS 진과 여군 무단이탈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슈는 지난 1월부터 군 내부에서 민원이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육군의 한 여성 간호장교가 군 복무 중인 BTS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혈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여군 장교는 A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속한 모사단과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중위는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A중위는 부대 복귀 후 방탄소년단 진이 무척 아파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진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A중위는 다량의 타이레놀을 모신병 교육대에 유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레놀은 통증과 열을 낮추는 약으로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중위가 타이레놀을 왜 유출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고 일부 사실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병대 조사에 이어 법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BTS 진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에 대한 팬들의 과도한 관심과 접근은 연예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팬들은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며 군 당국은 이런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TS 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 씨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 진 씨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나 SNS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의 성격과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 씨는 BTS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멤버들을 챙기고 돌보며 팬들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유머 감각이 좋아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며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과 재능도 뛰어납니다. 그런 진 씨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팬들 중 한 명이라도 위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웃으며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팬들과 멤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BTS 진 씨에게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A중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팬들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